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홍보대사 하랑 22기 유동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수능이 77일 남은 시점입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이 무려 두 번 들어가니까 완전 럭키 빅키죠? 아닌가요? 네, 오늘은 올해 한성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 24학번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수험생들에게 행운의 메시지를 남기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수능 D-77 특집 인터뷰를 진행할 유동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 수능을 보고 한성대학교에 들어오게 된 권서연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수능을 보고 올해 한성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나연입니다. 오늘이 수능 77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네. 혹시 작년에 한 이쯤에 수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와 사회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인강을 듣거나 여러 개의 모의고사를 푸는 등 저만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를 풀면 오답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오답 풀이도 열심히 하고 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수능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수능장 ASMR을 치고 틀어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9월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최저가 있는 전형을 두 개로 확정짓고 그 이후로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면학실을 신청하여 자습을 하였고 그 이후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플래너를 활용하여서 그날 하루 할 공부 계획을 적고 그 옆에 제 의지와 다짐을 적으면서 수능 공부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어와 사회탐구에 저는 매진을 하였는데요.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장 어플을 활용하여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우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수능을 결심히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럼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셨고 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계셨나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능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수능장에서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혹은 아는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루에 모의고사를 4개에서 5개씩 풀었었는데 그때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결과와 등급이 달라지는 걸 보고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건 저에게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 보니 아마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점도 존재하였지만 하나의 큰 수능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잘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아서 어려움이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을 준비해본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큰 공감이 가는데요. 그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나요? 저는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어려움을 얘기해 나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공감해 주었던 것이 저에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기하려 하고 쉬고 싶어 할 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잘할 수 있다며 응원을 해주시며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고 얼마 남지 않았다며 포기하지 말라며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곤 하였습니다. 네, 저는 수능이라는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하루에 하나씩 제가 행복해하는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상 독서실 가기 전에 카페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서 독서실로 가는 저만의 행복 루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학원 친구들과 항상 저녁을 같이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수능이 끝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노래 듣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20분 정도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수능이라는 긴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새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하고 저만의 행복 루틴이 저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D-77의 자신에게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안녕 서연아, 나는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서연이야. 수능을 달리며 공부를 하고 있는 너는 지금쯤 많은 감정이 들며 복잡할 것인 걸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지금 당장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너는 큰 고민과 어려움이 따를 테지만 버티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결과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과정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면 좋겠어. 미래에 행복할 너를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최선을 다하길 바라.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힘내, 파이팅! 안녕, 고3 시절의 나연아. 나는 너가 그토록 바라던 대학생이 된 현재의 나연이야. 먼저 너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너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대학생이 된 것 같아. 너에게는 77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열심히 해주면 너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남은 고등학교 시절 잘 보냈으면 좋겠고 너는 한다면 제대로 하는 애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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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자신이 이 말을 듣고 꼭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이 무려 두 번 들어가는 수능이 77일 남은 시점인데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행운을 바라잖아요. 혹시 수험 기간 동안에 행운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험 생활 중 행운을 친구가 준 네잎클로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항상 힘을 들어주던 친구가 준 네잎클로버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수능을 보는 날까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네잎클로버 하나가 나비효과를 이루어내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활 중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던 순간은 아마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던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성적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고 초조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영어 단어도 더 많이 외우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던 등급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에 5개, 6개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오답풀이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간들이 제 수험생활에 찾아온 가장 와닿았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행운이 2025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카메라 보시고 수험생들에게 행운의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2,4학번 김나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성급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또 오래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결과에 다다르지 못했더라도 지금 남은 77일을 소중히 여기고 더 노력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만의 작은 소확행을 만들어서 실천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화이팅! 2025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본인만의 페이스를 맞추며 최선을 다하여 후회가 남지 않게 끝까지 힘을 내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까지 권서영, 김나연, 대사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걸 보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위로하고 또 행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대 학우분들도 이런 치열한 입시를 경험했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꼭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2025 수능 파이팅! 감사합니다.